사실 여기에 들어있는 이 히알루론산이 콜라겐을 재생하고 막 피부와 탄력이 생기고 막 립스틱이 되고. 안녕하세요.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 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김종식입니다. 요즘 날씨가 춥고 건조해서 막 피부가 땡기고 푸석푸석하고 건조하고 이런 분들 엄청 많으실 텐데요. 오늘 영상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집에서 쓰고 있는 이런 인공 눈물들 다 있으시죠? 인공 눈물 이렇게 넣고 나면 막 눈가에 흐르고 그러면 그거 막 휴지로 닦아내고 하셨던 경험들 다 있으실 텐데요. 그리고 이 남는 인공 눈물들 어떻게 하셨나요? 아마 다 쓰레기통에 그냥 버릴 텐데요. 이 인공 눈물에 들어있는 성분이 수도 엄청 높은 히알루론산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들 비싼 히알루론산 화장품 사서 많이들 쓰시는데 사실 여기에 들어있는 이 히알루론산이 화장품 원료로 쓰고 있는 히알루론산 원료보다 훨씬 더 비싸고 순도도 엄청 높은 그리고 심지어 흡수도 잘 된다는 저분자 히알루론산이라는 사실 모르셨죠? 우리 눈에 넣어도 될 정도로 안전하고 그리고 심지어 화장품보다도 가격도 더 싸고 눈물 넣다가 흐르면 톡톡톡 발라서 흡수시켜주면 아무 문제도 없고 오히려 피부에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히알루론산 화장품은 이제 다 필요 없고 인공 눈물만 받아서 이렇게 발라주면 되는 걸까요? 오늘은 제가 이 히알루론산 성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히알루론산이라는 건 성분명으로는 히알루로닉 애시드, 화장품 성분명으로는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라고 해요. 이거는 우리 몸에 실제로 있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세포의 구조나 이런 걸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몸속에 실제로 있는 성분인데요. 제일 중요한 성분이 이 히알루론산은 수분을 자기 몸보다 1000배 정도까지 더 물 먹는 하마처럼 엄청 많은 수분을 이렇게 함유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특징이죠. 이 히알루론산은 피부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관절이라든지 뼈라든지 그리고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안구라든지 이런 데에도 이 히알루론산 성분들이 실제로 이 세포의 구조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부에 시술하거나 아니면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에만 원료로만 쓰는 게 아니고 뭐 관절주사, 뼈주사 아니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안약의 성분에도 이 히알루론산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피부 도화지라고 열심히 바르고 있는 이 히알루론산 피부에 침투가 잘 안 된다는 얘기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부는 처음에 이렇게 각질층이라고 해서 막으로 막혀 있고 그 다음에는 피부 세포와 세포 사이는 단단하게 연결하고 있는 조직이 있고요. 그 조직과 조직 사이에는 또 기름 같은 윤활유들이 또 막고 있고 제일 밑에는 기저막이라고 해서 또 다시 절대로 못 들어가게 하는 탄탄한 막이 한 번 더 막고 있어요. 사실 피부는요 아무것도 침투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피부의 기능입니다. 피부는 원래도 방어하는 목적이지 뭔가를 침투시키는 목적으로 있는 구조물 자체가 아니에요. 근데 심지어 이 피부에는 500달톤 룰이라는 게 있어요. 분자량이 500달톤 이상 엄청 커지면 절대로 피부를 투과할 수 없다는 사실인데요. 이 히알루론산은 많게는 막 몇백만 달톤이 될 정도로 분자량이 엄청 큰 물질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투과가 안 되겠네요. 그러면 히알루론산 바를 필요 없는 걸까요? 하지만 이 연구 결과 한번 보시죠. A는 이 피부에 투과가 잘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수분제죠. 글리세린이 피부 안쪽까지 투과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B는 물이에요. 물은 피부에 전혀 투과가 되지 않죠. C를 보면요. C는 분자량이 엄청 큰 고분자량 히알루론산이에요. 어때요? 표피에서 거의 통과를 못하고 있죠. 근데 재미있는 건 D를 한번 보세요. D는 저분자량 히알루론산인데 저분자량 히알루론산이라고 해도 500달톤보다는 훨씬 분자량이 큰데도 불구하고 이 그림 보면 어때요? 일반적인 표피 두께인 80마이크로미터 정도까지는 충분히 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저분자량 같은 경우에는 진피 속까지 투과하지는 못하지만 확실히 표피 아래쪽까지는 투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럼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로 돌아가서 인공 눈물에 들어있는 이 히알루론산 그러면 인공 눈물만 바르면 피부가 다 좋아지는 걸까요? 피부과 의사인 제가 봐도 사실 준비하면서 되게 놀랐어요. 이렇게 싼 가격으로 순도 높은 저분자량 히알루론산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가성비템이 또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히알루론산 성분의 이런 인공 눈물들은 그 단점이 전문 의약품이에요. 그러면 이 인공 눈물을 처방받기 위해서 안과에 가서 진료를 보고 이 인공 눈물을 처방받고 다시 약국에 가서 이 인공 눈물을 사고 그리고 인공 눈물을 얼굴에 바른다. 좀 번거롭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 순수 히알루론산 성분만 들어있는 이런 인공 눈물을 살 찾기도 되게 어렵고 알 수 없는 성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까지 다 감수해가면서 꼭 이거를 처방받아서 발라야 될까 하는 생각이 사실 소비자 측면에서 좀 들었어요. 그럼 인공 눈물 대신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고를 때는 뭘 봐야 될까요? 제가 아까 고분자량 히알루론산, 저분자량 히알루론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저분자량이 좋은데 고분자량 히알루론산 들어있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성분표 보는 방법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일단 화장품 성분명으로는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 크로스 폴리머,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 라고 써있으면 고분자 히알루론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분자 히알루론산으로는 하이드록시 프로필라이트 암모늄 하이알루로네이트, 소듐 아세틸레이티드 하이알루로네이트 라고 하는 성분이 바로 중분자 히알루론산이에요. 저분자 히알루론산은 포타슘 하이알루로네이트, 하이드롤라이즈드 하이알루로닉 애시드, 하이드롤라이즈드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가 대표적이고요. 가장 분자량이 작은 하이알루론 애시드라고 써있는 성분도 저분자량 히알루론산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성분표 보시는 방법은 이제 아시겠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고분자는 하나도 투과 못하니까 그냥 저분자량만 잔뜩 들어있는 걸 사면 되는 건가? 그럼 고분자량 히알루론산은 도대체 왜 화장품에 들어있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저분자량 히알루론산이 물론 표피에 좀 더 깊은 층까지 잘 투과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고분자량 히알루론산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가 화장품을 바르는 게 꼭 다 침투시켜서 이 피부 속에서만 뭐 속건조를 다 해결하고 속당김을 해결하고 콜라겐을 재생하고 그런 효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 고분자량 히알루론산은 이 피부 표면에 남아서 주변에 있는 물들을 확 끌어당겨서 피부 전반적으로 되게 광채 나는 효과, 피부가 좀 반짝거리는 효과, 이런 효과를 내고요. 아토피 피부염처럼 이 피부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건조하거나 아니면 각질층이 좀 무너져 있는 경우에는 이 각질층 바깥에서 수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고분자량 히알루론산이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고분자량 히알루론산과 저분자량 히알루론산이 적절히 배합되어 있는 게 사실 가장 좋습니다. 화장품을 발라서 뭐 피부가 다 촉촉해지고 건조함도 하나도 없어지고 뭐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피부라는 게 막 뭔가를 자꾸 투과시키는 그런 성질보다는 뭐 감염이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호하는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사실 화장품으로 낼 수 있는 효과는 너무 많은 걸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촉촉하고 전반적으로 광이 나고 뭐 그런 정도의 그런 보습 효과만 있어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걸로는 충분히 좋은 효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히알루론산이 물을 끌어당기니까 막 습윤 효과, 뭐 건조하고 촉촉한 효과 이런 것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항염 효과, 염증을 좋아지게 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뭐 여드름 피부라든지 아니면 지루성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처럼 피부에 염증이 많으신 분들 아니면 좀 민감하신 분들한테도 염증을 해결하는 항염 효과 때문에 히알루론산 성분이 충분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사실 히알루론산 성분 하면 막 콜라겐을 재생하고 막 피부와 탄력이 생기고 막 리프팅이 되고 이런 식으로 사실 광고도 많이 하고 많은 분들이 그런 효과를 기대하면서 히알루론산 앰플을 바르실 텐데요. 실제로는 리프팅 효과, 뭐 콜라겐 재생하는 효과 빼고 나머지 효과는 다 있는 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오늘은 이 피부에 바르는 성분 중에 엄청 유명하고 다들 많이들 바르시고 있는 이 히알루론산 성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히알루론산 성분은 저도 즐겨 바르고 있고 사실 되게 좋은 성분이라고 생각해요. 뭐 피부과에서도 실제로도 많이 쓰고 있고요. 어떤 제품 어떻게 골라서 사용하는지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잘 골라보시고 저도 어떤 제품을 어떻게 골라서 사용하면 좋을지 좀 더 찾아볼 테니까 다음에는 제가 어떤 제품 사용하면 좋을지도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피부가 예뻐지는 식품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김종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